네, 안녕하세요. 하이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수시 박람회 진행을 맡은 MC 지민입니다. 저는 작년 수시, 정시, 그리고 전문대 박람회에서도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저와 수시 박람회 즐겨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정말 사람들 줄로 가득 찬 모습을 봤습니다. 네,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수시박람회는요, 오늘 27일부터 주말 30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 1층 A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4시 반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방문하실 학생들 꼭 염두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왜 네 거야? 네, 이번 수시에서 논술 전형의 경우 비중이 차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논술을 시행 중인 대학교가 많아서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수능을 기준으로 시점을 수능 전에 시험을 치르는지 그 이후에 치르는지에 따라 경쟁률이 굉장히 다르니까 일정을 꼭 확인해 보시고 전년도 경쟁률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대는 논술 전형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논술 전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문 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스에 방문해서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연세대학교 부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14학번 글로벌 행정학과 박민정입니다. 네, 연세대는 라이벌 학교인 고려대학교와 달리 논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논술 전형은 일반 논술 전형이 있고 연재 전형, 논술 전형, 연세 전형,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네. 나머지 연세 전형은 수시 최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전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른 기회 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연세대학교의 자랑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상징이 독수리. 네. 저희 학교가 항상 독수리 모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고연전도 뭐. 연고전. 저희는 연고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저희는 매년 9월달 말쯤에 연고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아카라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연세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연고전에 매년 참석했습니다. 학교에 그런 전통적인 행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학생으로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부스로 또 이동해 봐야겠죠? 평택대학교 부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 수시에 평택대학교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선택 평택대학교 입학관리팀장 박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평택대학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평택대학교 올해 창학 105주년을 자랑하는 전통 있는 대학교입니다. 특히 올해 평택 지역에 삼성과 LG 평택 투자 발맞춰서 저희 학교의 모든 학과를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로 개편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또 성적이 좀 4등급이나 5등급 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적성고사도 올해 처음 들어갔고, 네,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하고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형을 설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평택대학교 학생들이랑 친구 되게 많은데 방송연예과 친구들이랑 굉장히 학생들이 인성도 바르고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해주실 학교 자랑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 자랑 많죠. 뭐 일단 제 생활은 일단 저희 학교 비전이 저희 학교 자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지역의 모멘텀에 발맞춰서 저희 학교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취업에 또 창업에 그런 강한 학교로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취업률도 높고 또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교라 생각합니다. 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통 있는 대학 평택대학교. 지금까지 평택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계속 가야겠죠. 네, 이번 박람회는요, 전국에서 144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규모 박람회라고 합니다. 각 참가 대학별 개별 부스에서는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생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서울시립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앞에도 줄이 굉장히 긴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분들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고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해요. 이번 수시박람회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중원대학교가 있는데요. 한번 부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대학교 홍보대사 박가영입니다. 네, 중원대는 3대 특성화 대학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중원대학교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류 미래 사회의 국가 주도 산업인 이제 항공 우주 분야, 그리고 네. 의료보건 분야, 신성장 동력 분야 이렇게 네. 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고교생들 대학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원대학교 이래서 추천한다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가 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인재들이 지혜로운 인재들이 네.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네요. 뭐 장학금이라던가 학교 시설에 관해 해주실 말은 없나요? 저희 중원대학교의 장학 혜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최고의 교육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점으로 중원대학교가 중국권의 네. 아주 큰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부를 넘어 우리 한국을 이끄는 중원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원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부에 들어오시면요, 전국 140여 개 대학의 정보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수시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많이 또 정확하게 이곳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입시 때 고민 진짜 많아서 수험생들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박람회 오셔서 많은 정보와 본인에 맞는 정보를 잘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뒤를 보시면요, 이화여자대학교 줄이 굉장히 길어요. 수험생들도 많고요, 학부모분들도 많고요. 우리 학부모분들 자녀 입시 때문에 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부모, 자녀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많은 정보 얻어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제 이동해 볼까요? 저희 국립 한밭대학교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협성대학교 부스 한번 방문해서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학교,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아, 네, 저는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와 이제 올해 신설된 생명과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협성대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유망한 학과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학과죠? 아, 네. 4차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학과가 올해 두 개 신설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스마트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네. 공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과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요.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네. 공부하고 연구 개발하는 학과이고요. 그 생명과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이제 3D 프린팅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네,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 조금 떨리신 것 같죠? 편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후배들한테 협성대학교 오라고 하고 싶잖아요. 우리 협성대학교 이래서 추천한다는 그런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학교는 일단 배움과 열정이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학생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 구성이고 네. 이제 해외 진출이나 이제 연구 개발을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정석적으로 말해서 너무 아쉬운데 내가 진짜 협성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건 정말 좋았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실험실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나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실험실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협성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강남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줄이 늘어서 있네요. 대기를 보니까 360번대까지 간 것 같아요. 네, 꽃동네대학교. 독특해요. 올해 수시 전형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4년제 수시는 총 6번의 기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야겠죠.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대학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도 줄이 굉장히 길어요. 네, 또 앞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제 앞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여고생들한테 서울여자대학교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저쪽 보시면 대기가 무려 41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 여학생들이 굉장히 예뻐요. 옷도 깔끔하고 저 리본 의상 굉장히 예쁜데요. 우리 여고생들 서울여자대학교 꼭 입학해서 홍보대사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단국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앞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 줄도 길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네요. 네, 내부가 굉장히 혼잡해서요. 저희 원활한 진행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단국대학교 455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인기가 엄청나죠? 단국대학교는 대표 색깔이 파란색인가 봐요.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저희 배재대학교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자리하고 있고요. 덕성여자대학교도 우리 여고생들 꼭 가고 싶어하는 희망학교 중 하나죠. 네. 남서울대학교를 지나서 이쪽에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가 같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방문해 볼 수 있을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터뷰가 힘들 것 같죠? 네, 아쉽지만 우리 인기대학 고려대학교는 잠깐 지나가고요. 앞에는 협성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한양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네요. 에리카 캠퍼스 부스인데요. 네, 한양대학교를 지나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홍보 책자들을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들이 많은 정보를 책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만요. 너무 무분별하게 제공된 나머지 이렇게 항상 매년 엄청난 종이 쓰레기들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번 수시 모집 일정은요, 9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전형 기간은 9월 11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수요일까지고요. 대학별로 모집 기간과 합격자 발표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대학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다시 앞으로 가봐야겠죠? 알았어. 한국교통대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 갔다며 지금 가면 늦잖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쪽엔 청운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을지대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화여자대학교 인기 정말 많아요. 내부가 혼잡하네요. 네, 우석대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 인터뷰하는 게 좋을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짧게 인터뷰할게요. 지금 이화여대 상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지금 아, 얼마 안 된 게 15분이에요? 네. 진짜 줄이 긴가 봐요. 우리 학생 뭐 오늘 와서 둘러봤어요? 많이 둘러봤어요? 온 지 얼마 안 된. 아, 그렇구나. 오늘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 얻어가고 싶어요? 학과나 어떻게 하면 유리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어떤 전형을 통해서? 네. 아, 네. 오늘 입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대입 성공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엔 순천향대학교 있고요. 순천향대학교도 인기 진짜 많은 것 같네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시 지원이 6회 지원밖에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죠? 이 점 꼭 숙지하셔서 제대로 나에게 맞는 대학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성균관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벽에서도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안에가 내부가 혼잡하고도 쉴 공간도 없고 부스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쉬면서 대학 정보를 다시 찾아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성균관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고요. 앞에는 성신여자대학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인기대학이네요. 두 대학 다 부스에 기다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손대다. 홍보 팜플렛이 상당히 독특해요. 숙명여대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펴지? 화공생명공학부 홍보 팜플렛인가? 아, 학부 소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와, 펼쳐보니까 꼭 그거 같지 않나요? 숙명여대 상징이 눈꽃이잖아요. 펼쳐보니까 좀 눈꽃 같은 모양이죠? 독특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울산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부스 방문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울산대학교 입시홍보대사 유키 김영입니다.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사회점 복지학과예요. 네, 본인의 과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내 과가 이게 참 좋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네. 요새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복지에 대해 이제 전망도 좋은데 사회복지학과에 오면 자기의 그런 네,
그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네,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울산대학교 꼭 와야 된다는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대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학금 뭐 그런 제도도 탄탄한가요? 네, 탄탄해요. 네, 너무 좋네요. 우리 학생들 울산대학교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장학금 탄탄한 곳이 정말 부러워요. 우리 학생들 입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입시 후에 대학생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장학금부터 학교 장학금 제도 꼭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쯤에서 우리 고등학생 인터뷰 한번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되게 앳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3이요. 아, 성함이랑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 대산고등학교 우민영이라고 합니다. 아, 되게 당차네요. 우리 학생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정보 많이 뭐 제공받았나요? 오전 10시부터 왔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담 두 개밖에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계속 줄만 서다가 네. 상담을 두 군데 앞에서 한 세 번 정도 끊긴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해. 안타깝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받으셨나요? 제가 성공회대랑 네. 서울여대 갔었는데 거기서 준비해야 될 거랑 부족한 점 알려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양대 줄 섰었는데 바로 제 요만큼에서 끊겼어요. 아이고, 어떡해. 너무 아쉽다. 우리 학생 그러면 더 많이 둘러보시고 많은 정보 더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에 청주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네요. 청주대학교 홍보대사분이 굉장히 훈훈하게 생겼는데 인터뷰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정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생겼어요.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관공부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청주대학교 자랑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청주대학교 자랑은 일단 장학금이 빵빵하다는 점. 네. 너무 좋다. 그거가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이런 면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거 있나요?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놀 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축제 같은 경우를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하는 걸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네, 또 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축제나 놀거리, 먹거리, 뭐 학교 앞에 먹거리, 뭐 식당가들은 어때요? 네, 학교 앞에도 이제 먹자 골목이 즐비하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먹을 걱정은 따로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주대학교였습니다. 이제 다음 대학교 향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초당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도 상담 줄이 꽤 있어요. 앞에 한성대학교 그리고 한경대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박람회 첫날이라 그런가 안이 굉장히 혼잡하고 붐비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내성발표 때문에 시술하려고 하는 한성대학교도 책자를 한번 볼까요? 한성대학교인가 봐요. 캠퍼스를 가본 적이 없어서 건물이 되게 깔끔하죠?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학부들이 있네요. 글씨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성대학교를 지나서 네, 앞에 한양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쪽도 굉장히 붐벼요. 게다가 앞에 건국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서 더더욱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상담 번호표 배부가 종료됐는데요. 220번대까지 갔나봐요.
어쩐지 줄이 굉장히 길죠? 한양대학교는 아직 상담 번호표를 발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부스 안에 이렇게 의자를 마련해놔서 기다리기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건국대학교를 지나 경희대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이 있네요. 논술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술은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죠. 우리 논술 준비한 학생들 각 대학별 모집 요강 확인하시고 꼭 제대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경일대학교 부스 방문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4학년 뷰티학과 1사건 유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경일대학교의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 자랑은 진짜 많아요. 그중에 뭐 뻔한 자랑이겠지만 네.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취업률 1등 이런 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제가 생각하는 자랑은 교수님들이 많이 젊으셔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소통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제 전공에 대한 고민 상담도 자주 해요. 그러시구나. 네. 아, 교수님들이 젊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통도 편하고. 그런데 그러면 전공에 대한 자랑도 빼놓을 수가 없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학교 자랑했다시피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올 때 미용을 안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을 고등학교 때 배우고 와서 자격증도 이미 취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배우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학교 끝나고 이제 동아리 수업 때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네. 교수님들이 굉장히 상냥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투적인 질문 다 빼고 학생으로서 좋았던 거 뭐가 있을까요? 뭐 학식이 맛있고 뭐 학교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자랑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가 벚꽃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네. 이제 봄에 벚꽃이 딱 펴져 있는데 이제 학교 등교하잖아요. 기숙사에서 등교하는데 저희 학교 관으로 가는데 벚꽃이 너무 예뻐서 학교가 가기 싫고 맨날 벚꽃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아, 이거 장점 맞죠? 아, 네. 학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매력 있는 대학교 경일대학교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갔나요? 네, 저희 이제 저쪽 대구대학교 앞을 지나가 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훈훈하게 생기셨는데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알림이 관광경영학과 이우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관광경영학과에 대한 홍보 할 수 있을까요? 자랑 뭐가 있을까요? 자랑이라고 하면 관광경영학과는 일단 관광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구대학교 자랑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대구대학교는 일단 100만 평의 넓은 캠퍼스와 그리고 네. 60만 평의 앞에 넓은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큰 캠퍼스인데요. 100만 평의 넓은 캠퍼스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축구장이 400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대학교예요. 네. 경일대학교 아까 학생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구에서 벚꽃이 제일 예쁘대요. 그러면 우리 대구대학교는 어떤 게 대구에서 제일 좋을까요? 아, 저는 저희 학교도 되게 벚꽃이 예쁘고요. 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학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너무 네. 좋다. 네. 네. 대학생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앞에 나가서 사 먹기도 그렇고 네. 그런데 학식이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단대마다 학식이 있어서 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 대기 시간도 굉장히 적겠네요. 네네. 이 점은 진짜 우리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어디로 이동해 볼까요? 네, 한경대학교 홍보대사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환경대학교의 홍보위원을 맡고 있는 행정학과 4학년 박은준입니다. 네, 한경대는 특성화학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디자인학과인데요. 네. 디자인학과는 2014년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교육부로부터 약 5년간 15억 원을 지원받고 있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한경대학교가 장학금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점은 더 좋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싶으신 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사회에 특화된 인재가 되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으신 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대학교였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홍보 부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고 왔는데.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홍보대사 박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는 어떤 학과가 유명한가요? 저희는 해양 관련 학과랑요, 간호학과랑 치위생, 치의학과가 유명합니다. 네. 후배들한테 강릉원주대학교 이래서 추천한다 하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등록금이 매우 싸고요. 장학금에 대한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니면서 학생으로서 정말 편했던 점은 뭐가 있었어요? 학교 캠퍼스가 참 이뻐가지고 사계절 내내 이쁜 캠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강릉원주대학교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시 전형 중에 적성고사가 있죠. 대학별로 시행하는 적성고사를 통해서 선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전국에서 총 12개의 대학만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천대, 고려대,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 홍익대, 세종캠퍼스까지 이렇게 12개의 대학입니다. 중위권 성적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파이팅입니다. 네, 제주대학교 부스 방문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귀여우세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14기 홍보대사 관광경영학과 2학년 김정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대학교 홍보대사 언론홍보학과 2학년 장서현입니다. 아, 어쩐지 이미지가 굉장히 아나운서 같으세요. 네, 제주대는 관광경영학과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주도 자체가 관광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관광경영학과가 유명한 편인데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제 관광경영학과라고 하면 배우는 게 되게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경영에서부터 항공사, 뭐 호텔, 여행업 등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교가 해외 나가는 인턴십에 대해서 우선 선발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되게 리더십 같은 데에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것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후배들한테 제주대학교 이래서 추천한다 뭐 해주실 말 있나요? 보통 저희 둘 다 타지역 사람들이라서 근데 제주도 오신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숙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주대학교에서 기숙사가 새롭게 또 신축 완공도 하고 있어서 총 5천 명 정도 더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일단 제주도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청정 캠퍼스니까 꼭꼭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제주대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학생으로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았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다니면서 일단 제주도 자체가 저희는 타지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지만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외에는 제주대학교가 뭐 학교 안에서 보자면 또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교류 수업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외국에 나가서 하고 싶은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학교 나가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주대학교가 제주가 섬이다 보니까 타지 분들이 지원을 할 때 망설일 것 같은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타 지역 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였습니다. 네, 제 앞쪽에 국립 충북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스 방문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학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 전공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저희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는 특수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과가 독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는 경제학을 기반으로 농업을 응용해서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경제학만으로 갈 수 있는 길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의 진로로는 농협이나 유통권, 금융권, 그리고 농어촌공사까지 되게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네, 진로가 아주 다양하네요. 그러면 우리 충북대학교 학교 자랑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학교 오세요 하는 어필을 부탁드릴게요. 네, 충북대학교 장점은 등록금,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 충북대학교의 등록금은 타 대학 비교 반값 수준의 등록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금도 저렴한 데다가 장학금 혜택도 정말 많아요. 장학금이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내에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북대학교에 진학하시면은 큰 스펙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였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배제대학교 부스 방문했는데요. 홍보대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제대학교 테솔 비즈니스 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최정현입니다. 네, 배제대학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배제대학교는 크고 자하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권약 이념을 가진 학교로 다양한 학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 전공도 굉장히 독특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뭐 전공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고 있고 저희 학과는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어 학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면 네. 보통 영문학이랑 어떤 게 다른가요? 저희는 다양한 진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항공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호텔 네. 쪽, 서비스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솔이라는 말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지금까지 배제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터넷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응급센터부터 민원접수센터까지 다양한 장학재단, 대입정보 포털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쪽을 보시면 참가대학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고요. 입시 정보를 이곳에서 빠르게 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람회장 내부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나가는 길목에도 많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분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장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박람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여러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전형의 복잡함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학교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만나보신 모든 정보 저희 하이틴TV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이틴TV MC 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